반갑습니다. 금화입니다. 오늘 컨셉은 흑백입니다. 마차 이렇게 입은 게 아니고 입고 나와보니까 이렇게 대뻤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보면 노면도 미끄럽고 추돌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추돌 사고를 조금 예방하고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 여기는 북창원 IC입니다. 산인에서 부산 가는 고속도로 사고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도 사고 안 나는 방법을 한번 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스타일이 조금 괜찮지? 광복 컨셉. 어? 광복 컨셉. 뭐 석탄 캐러가지고 후레쉬 딱 타고 가. 광복 나는 뭐 광부라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알았더만. 광부 아이가? 광부 아이가. 여기는 시간, 때, 날짜 상관없이 계속 밀리는 구간입니다. 여기 또 가다가 보시면 레카 맛집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레카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사고가 나겠구나. 여기는 매일 몇중 추돌 사고가 탁탁탁 이런 식으로 납니다. 그래서 조금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밀릴 때는 웬만하면 1차로로 주행하세요. 모든 곳을 제가 1차로로 주행해라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또 이런 구간에서만이라도 시속이 지금 40km잖아요. 80km 이전에는 1차로, 2차로, 추월차로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냥 1차로도 주행차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가다 보면 60km, 70km 이런 식으로 가는데 갑자기 차가 멈춰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딱딱 샌드위치 중간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고속도로 안에 터널 안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고 밀리다가 다시 속력이 조금 납니다. 속력이 조금 나다가 다시 밀리고 이래 하는데 이렇게 가면 시야가 하나도 안 보여요. 저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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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차들이 어떻게 지금 서행을 하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 밀려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럴 때는 라인으로 조금 이렇게 붙어 갑니다. 이 라인으로 붙어 가다 보면 저 앞에 차들이 내 얼굴에 지금 내 눈에 보입니다. 저쪽으로. 그러면 저 미리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거든요. 그럼 저는 미리 잡으면 앞에 트럭은 잡습니다. 봤지? 그런데 이 라인을 어떤 차들은 이렇게 붙어 가고 있는 기라 빨리 가려고 이래 있으면 앞에 차가 갑자기 서는지 몰라. 큰일 난단 말이죠. 이렇게 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흰색 라인에만 조금 붙어 있으면 안전하게 갈 수 있죠. 가장 좋은 거는 차간 거리를 막 띄우고 넉넉히 가면 좋지만은 그래도 갑자기 서면 고속도로는 속도에 따라서 이게 지금 먼 거리가 아니란 말이야. 0.몇 초, 1초 만에 바로 꼽아보거든. 한눈 조금만 팔면. 그래서 이렇게 타고 가면 딱 라인 봐라. 집중도 잘 되고 모든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밀리는 이런 위험한 구간, 사고 1위 다발 구간 지역에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타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앞에 한 4,500m에서 브레이크를 안 잡고 계속 가기 때문에 이 차는 브레이크를 안 잡고 계속 간다. 예측을 내가 할 수 있다. 잡아본네. 그냥 잡은 거다. 그냥. 아니 이 차가 그냥 잡은 거라니까. 아니 진짜로. 봐라 지금 잘 가잖아. 이게 앞에 차보다 이 차가 속력이 더 밟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렇게 빠져나오면 2차로로 네.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주행차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아이 이분도 잘하시네. 밀리는 구간에서는 1, 2차로 아 뒤에 트레일러도 잘하네. 딱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차가 뚫리니까 이렇게 2차로로 다 빠져주는 거라. 이게 우리나라 이제 교통 문화 인식이 얼마나 지금 선진화돼 가고 있노. 저 반대쪽에도 보십시오. 여기는 순천 방향, 부산 방향 할 거 없이 차가 다 밀리가 있는 기라. 2차로에서는 이렇게 차선을 물고 붙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안 되겠죠. 아주 위험하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많이 밀릴 때는 1차로로 가갖고 요 빼꼼히 쳐다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 운전을 지금
한 번, 두 번밖에 안 해봤어요. 아, 안 하려고 하는데 직접 하면서 내가 알려준 이런 꿀팁들을 수행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어? 어. 아, 대답을 크게 해야지. 알겠습니까? 어. 내 혼자 이래 쩌렁쩌렁하다 애가 썩낸 거매로. 원래 오빠 니가 목소리가 크다 애가. 내가 썩낸 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썩을 내다 하거든. 내 썩낸기가 썩낸 거 아이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답니다. 썩은 안 됩니다. 자. 자, 이렇게 운전하면 사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야, 앞에 이 트럭 아저씨 운전 잘하는 기라. 네가 봐도 잘하지? 응. 지금 막 FM대로 딱 하는 기라. 저런 분들 보면 저는 막 내가 기분이 좋고 하루가 상쾌한 기라. 운전 앞에 잘하는 차를 보면 라인을 자유자재로 조수석 우측 바퀴, 왼쪽 바퀴 5cm, 10cm 간격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입맛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겠습니다. 안녕.